알고 계시죠? 네, 간략하게 인트로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좀 많이 드셨을 텐데요. 뭐, 좀 기대도 되고. 예. 그리고 아무래도 인터넷상으로 투표를 하다 보니까. 네. 제가 또 인터넷에 좀 강하잖아요. 워낙 그쪽에 제 조직원들이 많다 보니까. 예, 예, 예. 그래가지고, 잘하면은 나도 한 번쯤은 이렇게 미팅을 할 수도 있겠다. 아, 생각은 하고 계셨군요. 기대를 했는데. 네. 정말로 현실이 되니까. 예. 좀 당황되기도 하고. 예. 정말 떨리네요, 정말. 아, 그래요? 예. 예, 사실 그 저 선발이라기보다는 도움을 부탁드리는 자리입니다. 아, 그래요? 예. 아, 뽑는 게 아니었어? 아, 왜 실망하신 거예요? 아니, 아니, 그냥... 아니, 뽑을 때는, 아니, 뽑을 때는 부담스럽다 그러더니 지금 많이 붉어지신 거야? 상의 되신 거 아니에요? 아, 아니, 예, 예. 네. 뭐, 필요하신 게 그럼 무엇인데요? 필요하신 게 그럼 무엇인데요? 사실 그, 아저씨들 프로게이머 출신 아니십니까? 그 저한테. 예, 예, 예. 최정상에. 그래요? 정상은 이제. 어쨌든 저 따라다니는 여러 가지 그 닉네임 중에 하나, 이인자라는 거. 아, 이인자? 예. 예. 이거 어떻습니까? 1인자라는 게 굉장히 처음에는 좀 트라우마였는데. 네. 지금은 다 극복을 했고. 확실합니까? 거의 1인자로 이제 거의 거듭나면서 거리고 와가지고. 예. 뭘 하든 항상 이제 정상 부분에서. 아! 지니어스에서도 우승하셨죠? 아, 그렇죠. 제가 머리 쪽으로 또 이렇게 빠박빠박한 게 있어가지고. 아이, 정말. 본인 입으로 빠박한 게 있다니요. 무슨. 저 모르시니까 일단 설명 해주세요. 예. 모르시니까 제가 좀 해주는 건데. 사실 말이 굉장히 빠르신 편이죠? 그렇죠. 자막이 좀 필요합니다. 그래서 자막 좀 넣었어요. 예. 그래서, 보통 다 틀리니까 두 번 들으면 아직도 그래가지고. 보통 다 틀리니까 두 번 들으면 아직도 그래가지고. 네. 나중에 그런. 보통 다 틀리니까 두 번 들으면 아직도 그래가지고. 네. 거기서 우승을 하고 또. 네. 다른 뭐 여타 여타 하면서도. 네.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또 결승 올라갔으니까 준우승 할 거야. 네. 이렇지만은 이제 제가 거기서 항상 반전해 주면서 우승을 하는. 네,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. 박명수 씨도 사실 그 저 어떻게 보면 저희 그 캐릭터로 하자면 2인자 아닙니까? 그렇죠. 근데 명수 선배님 아직까지 극복을 못하셨죠. 예. 네. 아, 근데 본인은 극복을 했다는 얘기입니다. 아, 저는 극복을 했죠. 아. 네. 다른 점이죠. 혹시 각 멤버? 아, 그게 다른 점이라고요? 네. 예. 어떻습니까? 네. 본인의 저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어떤 별명들 있죠? 저는 뭐 아까도 말씀하신 뭐 2인자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콩진호. 콩진호? 왜 콩진호죠? 콩진호도 있고 제가 또 발음이 안 좋잖아요. 네. 그래가지고 제가 가끔 소개를 할 때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하는데 말이 빠르다 보니까 안녕하세요 콩진호입니다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. 그러다 보니까 뭐 콩이 된 것도 있고 콩만 한 거예요, 제가. 워낙 아담하니까, 키가. 아담해서. 네,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홍진호 막상 가보니까 콩만 하다. 아, 그래서 콩진호가 됐고. 그래가지고 이제 콩 그때. 지금 최근에 붙는 그 또 혹시 다른 별명들이라든가. 거의 고정 별명 된 건. 뭡니까? 지니어스라고. 또. 아. 본인이 좀 다른 분들보다 그런 좀 세심함, 다른 분들이 보지 못하는 그런 관찰력, 이런 게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아, 있다고 생각합니다. 통찰력 그런 거예요. 확실합니까? 네. 이게 카메라인 거 아셨어요? 그게 카메라고는 저는 아까부터 좀 생각했습니다. 아, 왜요? 아, 거짓말 해! 왜요, 진짜로? 와, 거짓말 무지하게 하네! 여기 뭐 네모난 거 있더라고. 아니, 여기 무슨, 야,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이거, 이거. 아니에요! 맞잖아요. 아니에요! 이게 내 안경이에요. 아, 진짜? 예. 진짜요? 아시는지 모르시겠지만, 여기에 다 담겼어요. 또 카메라가 이제 구멍이 좀 보여야 되는데, 예. 이제 안 보이니까. 예. 속으셨죠? 네. 구멍 여기 있지 않습니까? 어, 뭐야! 바로 이런 거. 어, 뭐야! 여러분, 있네? 수많은, 우리가 추격전을 할 때는 난무하는 거짓말, 배신, 이 안에서 과연 본인이 중심을 잡고 잘 할 수 있는가? 예. 이런 것도 야. 사실 간단한 대화를 통해서 저희가 엿볼 수 있는 거예요.